우리가 흔히 그냥 콩이라고 부르는 대두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며 가장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병아리콩이나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완두도 유명하지만 대두만큼 생산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은 한반도,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와 만주 남부 일대를 원산지로 합니다. 과거 고구려의 영토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선 많은 근거가 존재합니다. 먼저 학계에선 야생콩과 중간형, 재배콩이 한 곳에서 나는 곳을 콩의 원산지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족하는 곳이 한반도와 만주 남부 일대라고 합니다. 또한 만주와 한반도에선 기원전 1000년경의 유적에서 콩의 유물이 집중 출토되는 반면 중국은 기원전 200년경인 전한시대부터 콩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고 일본도 기원전 4세기 야요이 시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콩의 원산지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주나라의 역사를 적은 일주서나 사마천의 사기 등의 사설을 보면 중원의 북동쪽에서 활동한 산융이란 이민족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정벌하고 융숙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융숙이 바로 대두의 다른 이름입니다. 1929년에서 31년엔 미국이 한중일 3국에서 콩 유전자원을 수집해 간 적이 있는데 전체 4578점의 콩 유전자원 중 3379점이 한국, 622점이 중국, 577점을 일본에서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콩의 원산지에 가깝다는 증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재배된 콩은 마법의 식물 그 자체였습니다. 주요 단백질원으로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았고 콩을 심으면 심은 곳의 지력 회복을 도와줬으니 농업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았죠.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맛이 없었습니다. 과거 온라인엔 아프리카 어린이들도 거르는 것이라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콩밥에서 콩을 빼놓고 먹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콩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콩을 싫어하는 것은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며 웃음을 줬죠. 콩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과거에도 사람들은 콩의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서초 폐항으로 알려진 항우는 3만의 병력으로 적군 50만을 상대해 이겼을 정도로 4천년 중국사 1티어 무장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항우조차 전쟁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바로 콩입니다. 유방과의 전쟁 중 보급이 악화되어 병사들의 식사에 콩을 절반가량 섞어서 배급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미련을 두지 않고 철군해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항우가 콩을 싫어하는 극도의 콩 혐오자라서 그랬다기보단 사람들이 맛없어하는 콩을 먹고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일제강점기부터 1986년까지 감옥의 제도자들에게 콩밥을 배식했는데 콩이 값도 싸고 영양가가 좋아서 먹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의 감옥이 그렇게 인류애가 넘치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소자들에게 값도 싸고 맛도 없는 음식을 배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36년 조선중앙일보 기사에는 아이가 콩밥을 먹기 싫다고 찡얼거리자 엄마가 부지깽이를 들고 강제로 먹였다는 기사도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빈한 생활을 뜻하는 두방겉깽이란 사자성어는 콩밥과 콩잎으로 끓인 국이란 뜻으로 변변치 않은 음식을 뜻했습니다. 이처럼 콩은 맛으로 환영받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콩을 그대로 먹어서 그렇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을 가공한 음식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가 먹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나 두부가 그렇죠. 동아시아 일대에선 오래전부터 콩을 발효시켜 장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콩이 많이 나서 그런지 꽤 오래전부터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장 만드는 솜씨도 훌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엔 고구려 선장향이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향은 장담극이나 술빗기 등 발효식품을 뜻하는데 고구려가 장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오늘날 우리가 먹는 청국장의 기원이 고구려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의 영향인지 나중에 발해의 명산물도 매주였습니다. 한편 문헌상 매주를 나타내는 시가 한나라 기록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매주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반대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시작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중국 3세기 박물지에는 시가 외국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송대 학재전필을 봐도 외래품으로 추정됩니다. 한나라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도 시를 만들어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시를 만드는 제조업자의 이윤이 다른 제조업자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시의 제조법이 원래 민간에 알려져 있었다면 이윤이 많이 났을 리가 없겠죠.
이 때문에 외래에서 제주 비결을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여기서 앞에서 봤듯이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에도시대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는 자신의 저서 동화에서 고려의 장이 일본으로 건너와 미소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고려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6세기 불교와 함께 중국에서 전파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울 때 태강태사 배영경이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군사들에게 콩을 냇물에 담가 콩나물로 만들어 배불리 먹게 하는 등 콩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콩으로 만든 음식의 끝판왕은 바로 두부. 특히 우리나라의 두부는 동아시아에서 매우 유명했습니다. 두부는 기록상 전한의 회남왕 유안이 기원전 2세기에 만든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대에 와선 대체로 부정됩니다. 유안이 두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12세기 남송 주희의 문집인 회암집이고, 현재까지 알려진 두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10세기 5대 19 시대의 도국이 지은 청의록이기 때문이죠. 최소한으로 봐도 기원전 2세기와 기원 후 10세기라는 천년이 넘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9세기경 유목민과 교류하며 관련된 기술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유목민은 우유를 치즈로 바꾸는 것처럼 액체 형태의 단백질을 고체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두부도 대두의 즙을 치즈 제조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응고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두부의 제조 방법이 정립되며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두부를 먹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때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마일선 초의 유학자 이색이 두부를 찬양하는 시를 남겼는데, 이것이 두부에 관한 최초의 문헌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매우 맛있는 두부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28년 명나라 황제 선덕제는 조선에 사신 백원이 올린 두부를 먹어보고는 아주 맛있다며 그에게 어용감소감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선덕제는 이후에도 조선의 두부 맛을 잊지 못했는지 1434년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 칙서를 전달하는데요. 저번에 보내온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이 맛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부가 맛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내온 요리사들은 그때만큼 맛있진 않더라. 10명 정도 뽑아서 두부 만드는 법을 익히게 한 다음 명으로 보내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부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외교 직통 라인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조선 두부에 대한 유명세는 선덕제뿐 아니라 명나라 전체에 퍼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조선이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하며 대규모 명군이 도착했는데, 명군에 대한 군량 보급이 실패하며 배고픈 명군이 조선을 약탈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후 조선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함부로 약탈하는 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되 명군에 대해 보급을 지시하는데요. 그런데 조선 두부의 명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명나라군이 모두 두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군과 달리 명군은 보급장교, 하급장교, 심지어 일반병까지 모두 식단에 두부가 들어갔습니다. 한편 조선의 두부는 일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처음 두부가 전래된 것은 조선이 세워지기도 한참 전인 12세기에서 13세기 무렵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조선에서 전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시코쿠 고치시 현립도서관에 소장된 카이잔슈란 책에는 원래 일본엔 두부가 없었는데 전쟁 때 조선에서 온 포로들이 두부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두부가 대중적으로 퍼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인 에도 막부에 들어서며였으니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닐 겁니다. 해당 기록엔 이어서 바코인이란 사람이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와 두부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실제로 그가 세운 아키즈키 가문이 일본에 남아있으며 그가 만든 당인 두부는 지금도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